지금 홍식 나 지금 50cm 그러면 나중에 자기 캠퍼스랑 거기 집어넣고 싶어서 세워 놓는다고 거기 집 있어 거기 있어 되게 예쁘시다. 가짜예요? 이거 붙인 거예요? 이거 하려고. 이건 꼭 넣을게요 유튜브에. 오늘 주얼리 네. 디자인해요. 그래서 아 진짜요? 느끼 따신 것 얼마나? 마지막에 하나 보려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진짜 다 보셨구나 영상. 조금 물어보시니까 누가 볼까 했는데 그래도 봐주신 분이 있다니 계속 해야겠다 열심히. 많이 보실 텐데. 폴로 엄청 많아지지 않았어요? 네 그. 이거 봤던 거 그죠? 방송 탄 그림. 맞아요. 좀 많이 빛이 비치죠. 맘에 드는 거 다 찍어 가세요. 아까 앞에서 몇 개 찍었는데 그 직접 연락하고 와주신 분은 고딩베베분 한 분 봤거든요. 네, 며칠 전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세요. 반차 쓰고 왔어요. 와 진짜요? 중국에서 일해가지고. 아 근처시구나. 이것도 예쁘지 않아요? 네. 저의 원픽 중 하나예요. 처음 딱 눈에 띄었던 거는 이거긴 한데 제가 딱 좋아하는 색깔이어가지고. 아 보라색. 맞아 색깔 예쁘죠. 이거 어떻게 했어? 대박이다. 이거 약간 엄청 여러 번 다시 뽑은? 반복이 아니죠? 네네 그 다 네. 편의점에서 젤리 싹 쓸어와서 하나의 복붙한 느낌이 아니고 뭐야 엄마 진짜 영상보다 촬영이 훨씬 예쁘네요. 아 진짜요? 진짜 제가 일부러 이착해놓은거 이렇게 넘길거든요. 와서 보여요. 그 인스타그램 며칠 전에도 전시 갔다 오셨던 아 맞아요 좋아하시나봐요. 요즘은 좀 그래도 그래서 계속 기대했어요. 토요일 주말에 보고 오늘도 보고 그거 어떻게 됐냐고 안 네네 반짝반짝하게 찍고 싶어서 레몬도 너무 예뻐요. 아 진짜요? 붓으로 그냥 페인팅 손수레신. 근데 좀 전 사진으로도 엄청 그래픽적으로 예쁜 거 하고 싶어서 앞으로도. 사진도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뭔가 예쁠 수 있다 이런 거 하고 싶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백년초 노팔 M까지 해가지고. 아! 저만의 위트인데 모든 전시장 오는 사람들이 물어봐서. 저 이거 일부러 가져왔잖아요. 주황색 찍어. 어, 너무 잘 어울린다. 아니, 그래서 아까 주황색 유자였나? 그런 사람은 이게 더 잘 어울린다. 맞아, 색깔 너무 잘 어울린다. 신이 나오니까. 근데 다 너무 예쁜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꼽을 수 없어요? 네. 여러 개 말씀하셔도 돼요. 이렇게구나. 네네. 진짜 이거 아이디어 짤 때 머리 터졌어요. 또 은근히 제가 생각머리가 없어서 그냥 찍었어요. 일단 찍고 보자. 계획 없이 그냥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들 만큼 예뻐질 때까지 무조건 작업 진행은. 그 나이키 그거 하신 것도 직접 하신 거예요? 네네 그쵸? 그거는 졸업 전에 학교에서 산학으로 한 거라. 전시 많이 다녀보신 티가 나네요. 딱 구도. 은근 이게 수직 수평 맞춰서 맞아요. 찍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액자를. 아 얘가 다 미치네요. 저는 계속합니다 작업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또 아. 공지된? 공지할 수 있는 전시 위치? 아 전시장 위치 네, 예정된 네. 거요? 네. 아직은 없어요. 그 근데 뭐 하나 인스타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면 또 갈게요. 하나 계획하고 있긴 한데 확정은 아니고 네. 아마 하면 합정 쪽일 것 같아요.
아, 네, 여기서부터. 얘랑 다른데? 어, 진짜. 저 사진 처음 가진 나왔어요. 나 친구가 준비하려고. 아니야, 어떻게 찍어요? 그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어, 아니야. 제일 아직 안 제일까지는. 이거 일단 보긴 봤으니까. 글씨체가 진짜 용과 같은. 아, 근데 이거 전부 다 같은 폰트예요. 어?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다 다르게 보정해서. 아, 잡아가지고? 네. 와. 효과 다 다르게 줬어. 처음 이거 물인 줄 알고 보다가 바나나길래 와, 대박이다. 근데 일단 이게 훨씬 예뻐요. 그냥 에이프트니까 그냥. 진짜 반차까지 쓰고 와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 빨리 와. Say hi to my YouTube channel. What? 다시 해줘. 다시 어쩌쩌 해줘. 어. 귀여워. 깜찍이 귀여워. 아, 진짜 웃겨. 아. 얼굴 깠어. 잘했어? 아니, 이거 자막 말투가 너무 네 현실 말투잖아. 나는 진짜 거의 말해주는 것 같아. 가감 없이 하려고. 근데 그게 맞지. 진실만 맞지. 말한다. 어, 어. 어, 막 넘기면서 보지 말아줄래? 아니. 조회수에 집게 안 되거든. 아, 진짜? 몰라. 친구분들이 은근슬쩍 출연을 하시는데? 너도 얼굴 나와도 돼? 안 되면 가려줄게. 아니, 어차피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어, 그 정도는 나와도 되지, 눈은. 응. 우리 눈 큰 지원이. 눈 큰이네. 누구세요, 이 사람은? 이 안경 뭐야? 누구세요? 친구. 어. 전화용 공지. 너 스스로 너 이렇게 전화용 공주님이라고 생각. 아니, 친구가 보내준 거야. 아, 자의식 과잉인 줄 알았어. 자존감 높으면 좋지. 공주는 공주지. 이거 너 집이야? 작업실. 아, 놀러 와. 조심할게. 너 본가랑 너무 멀어가지고 말을 못했어. 어딘데 여기? 어? 이런 깜찍이 인생. 이거 대마야 이거? 아니. 무슨 소리야. 오, 대마를 말아피는 줄 알았어요. 뭐야, 방 왜 이래? 예쁘지. 왜 이러냐? 진심 이러고 살아? 어. 이거 청소 어떡해? 청소? 어. 근데 앉아 여기서. 그래서 잘 안 들어오죠. 아. 거의 관상용이기 때문에. 근데 숨만 쉬어도 먼지는 쌓이기 마련이잖아. 맞아. 그럼 그 청소 어떡해? 근데 여기 복층이어서 창문 열어놔도 여기는 먼지가 많이는 안 쌓이더라고. 가끔 닦거든, 물티슈로. 복층 집이 또 낭만이 있지. 근데 무섭다며. 1층에 있으면 2층에 사람 있을 것 같고 2층에 있으면 1층에 사람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무섭다는데?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오늘부터 무서울 것 같아. 너가 강한 사람이라서 그래. 나 동기부는 나 양기가 좀 세. 나도야. 다음에 한 번도 안 올려봤어. 나도. 너 약간 감성 있다. 그럼 감성 없이 못 살지. 어, 진짜 약간 아티스트 작업실이다. PH1이 살 것 같아. PH1. 어, 야무지다. 뭐가 야무져. 근데 이게 거의 자취방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치, 숙식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 근데 보통 잠은 집에서 자려고 노력해. 집에 사는 게 편하지. 다 해주니까. 그럼. 옷 그냥 짱. 벗어놓으면 그냥 누가 옷 다 빨아가지고 야무지게 다 옷장에 넣어놓고. 되게 스테디하게 찍었다. 삼성이라. 손떨림 보정 자동으로 되니까. 아이폰이지 역시. 아니. 역시 아이폰인 거 같은데. 아니. 어, 나 이 사람 알아. 다. 시디콰야. 아는 사람이야. 야, 근데 이거 영상을 너가 하나하나 다 찍어가지고 컷 편집하고 그치. 자막 쓰고 바느질 하듯이 기워야지. 그치. 뭐 이런 편집적인 그런 것도 넣어야 되고 톤 보정 같은 것도 맞지. 할 수도 있고. 아, 톤 보정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 아. 처음부터 그냥 안 해야지. 이게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지속 가능하지 진짜 않아. 맞아.
그리고 하나 뭐 한 장면 색 다르면 스트레스 받고. 맞아. 애초에 대박쳐. 그냥 어, 센으로 절대 조절. 완벽하게 맞출 수 없어. 절대 못 맞춰. 맞아. 훌륭하다. 그 로우한 맛으로 가는 거지. 어, 가야지. 다큐식으로 가야 돼. 맞지. 내가 원래 텐션이 높은 것도 아니고. 너의 유튜브의 목적은 뭐야? 취미로 아카이빙으로 하는 거 아니면 너 인플루언서 되고 싶어? 인플루언서는 꿈도 안 꾸고 그냥 내 작업물 홍보에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걸 봤는데 이 영상 빨간 줄이 있는데? 아 진짜? 몬스타엑스 기현 심야 아이돌. 야 그, 거기 전화 통화한 거 나오잖아. 그 전화에 어, 너 이거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 작품을 다 그걸 해준 거야? 어 사연 보냈는데 돼갖고 아, 나 누워서 게임하고 있었는데 전화 와가지고 헐 개쩐다. 아, 이거는 샤라웃이네. 샤라웃 해줬어 인스타. 어. 그래가지고 터졌어. 개쩐다. 그거 해야 돼. 평생 팬클럽 해야 돼. 어 이제 박제당했는데? 너 500만 몬스타엑스 팬들한테 어, 어. 박제당해가지고 이 니야? 어 나야. 이 그거 아니야? 그 뭐지? 그 무슨 전화로 하는 SNS 있잖아. 그게 뭐야? 광고 부품 받는 거. 아 뭐지? 유튜브 광고? 아니 나 아니, 유튜브 아니. 프리미엄 써서 몰라. 아니 그 아 이따 생각나면 말해줄게. 킹받는 스푼? 오 스푼. 스푼 감성인데 딱. 뭔 스푼 감성이야? 어 스푼 재질인데 그냥 이거? 내 목소리인데. 아 근데 너무 깜찍. 열받게 하지 마라. 귀엽지 내 목소리. 깜찍이 같지 마라. 스푼 라디오 같아. 돈 내고 들어와 돼 이거. 돈 내고. 어. 아 너... 그래가지고 그 비엔스랑 인스타로 유입이 약간 클라우드? 어, 클라우드 그 이런 걸 노리는. 아 클라우드. 아 쩐다. 어, 근데 약간 이거 전화 끊고 나서 그 인스타 파락 올라가는 거 있잖아. 와 실시간으로? 어, 너무 무서운 거야. 어, 근데 짜릿할 것 터지고. 같은데? 아니 약간 무서웠어 전. 그 즐겨야지. 어 이제 지금 돌기 못해. 그 보드 위에 타야지. 어, 그 물살을 가르고 가야지. 맞지? 가자! 손 대지 말라고 써있지만 손 대도 돼? 대도 돼. 인제 저 그렇게 찍는 애 처음 봐. 짠 무서워. 어떻게 뽑았어? 이거 여기 3채 전시한 언니 집 가서 집이요? S1 150만원짜리 프린터 사진 뽑고 자르고 뽑고 아, 자르고 12시간 집에서 뽑을 수가 있구나. 언니가 사버렸더라고 그 사진 인화 그거를. 왜 절대 이게 안 맞지? 수직 수평. 왜냐면 여기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절대 어디다 바지네? 바지는 좀 더 음란하게 표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네? 아, 나 섭섭해요 바지는. 아니야 섹서필 컨셉 아니야. 아 이거 점점 먹었는데 이거 이름이 올랐어. 무화과. 근데 무화과가 필이 맞아? 이렇게 조금 맞아. 원래 막 거대 이만하잖아. 이거 겨울이라 아이스 청 무화과 겨우 구했어. 그걸 내가 먹어놨어. 양주였네. 엄청 늙은 반려견 똥꼬 같은. 뭐라고? 엄청 늙은 막 한 15년 산 애들 있잖아. 인간으로 막 100살 됐는데 걔네들이 똥꼬 같아. 난 참고로 반려견을 키워본 적 이런 개 같은 감성 표현 처음 들어봐. 독창적이지 않니? 이거 다 작업실에서 사보자. 구매해가지고. 응, 과일 사서 찍고. 이거 약간 그건데? 이게 폰 케이스 만들 사진이야. 제일 적절한 것 같아. 그치? 그리고 가운데 얼음을 반고 입체 그립토고로 할 거야. 뭔 소리야? 아, 이렇게 튀어나오게? 어. 아, 이렇게 붙어있고, 이렇게? 얼음 부분만 그립토고로. 괜찮겠지? 이해했어. 근데 그럼 폰케이스를 끼고 어. 붙이면 얼음이 두 개인 사람이야? 그치. 약간 동글동글하게? 딱 사이즈 맞게 겹쳐야지. 그립토 부분. 이게 사실 주인공이야. 그래? 마음에 드니? 너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지? 딱히 그렇진 않은데. 어, 나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 이거 나 눕기 하는 게 이게 오히려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그럴 것 같긴 한데. 볼 때마다 PTSD. 근데 그래서 이게 그 정성이 들어간 손맛이 있는 게 아닌가. 아. 아닌가. 어 왼쪽에도 있었네요. 이게 그럼요. 뭐? 우베야? 우베. 자색 고구마. 아니면 부라고 읽어야 되나? 우베. 아 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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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거잖아. 무식한 걸 숨기면 안 되는 거거든. 그거 아니야. 이것도 외워놔. 내가 뭐 그런 게 나오네. 이게 머리카락 끼인 거. 뭐? 아, 아직도 있네 머리카락. 이거 뽑으면 안 돼? 근데 이거를 안 그냥 머리카락이라고 너무 생각할 수 있지.
알겠지만 사실 여기에도 그 부분에 유전 정보가 있는 거거든. 개소리 하지. 자기 DNA를 남고 왔다는 거는 진짜 어떤 성별보다 후대지. 야 일단 만졌더니 더 끔찍해졌어. 야 이렇게 숨기는 게 낫겠어. 이거 안 펴줘. 저를 잘 숨기... 뭔가 더 더러운 약간... 느낌의 머리는 채모! 아! 채모! 아 왜 머리카락도 채모야? 몸이잖아 머리도. 야, 너 그 의미로 안 한 거, 한 거 아니잖아. 아 맞아. 너 이상한 생각하지 마. 어 됐다. 야 과거 있어. 어? 감쪽 같아. 어 채모 완료. 채모 성공. 또 이런 실수를 해야 인간미가 위에도 있어 지원아. 아 이거구나. 토마토. 토마토. 이거 인스타에 봤어요. 이게 뭐예요? 모과요. 모과요? 네. 모과 저 실패 한국말로 넣어놨는데. 어 망고 베이프다. 이걸 약간 그 인생으로 가온물로 만든다. 그 출판? 아니 뭔가 프린트. 뭐. 엽서 여기 많이 하더라. 3월에는 해볼까 생각 중이. 이런 조그만 종이로 나오는 지류 그런 그걸 사. 그 언니가 센스 있게 그걸로 시작해줬어. 나 배로 끝난다고 같은 배로. 이거 깔로 해가지고 여기서 또 쭉 빼고 전화해주는 거 됐으면. 거의 아트 디렉터. 말이 아트 디렉터. 말이 많은데. 그런데 배가 우리나라 배만 이렇게 탐실한 오리엔탈. 외국 배는 이렇게 맛없어 맛없어. 생이 없는 이상한 거래. 몰랐어. 다음번에 과일 100가지 정도 준비해볼게. 겨울철이라 26개도 겨우 준비했어. 아, 그치 막 과일 아닌 것도 있잖아. 이런 비밀은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거야? 너 V로 시작하는 과일 알아? 하나 찾았거든? 뭔데? 브라질에서 사야 된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이야. 직구하면 안 돼? 아, 뭐 아예 팔지도 않아 그냥. 어이없어. 바닐라도 식물이야. 식물이야? 그 나뭇가지 같이 그치? 생긴 거잖아. 기본적으로 물론 내 사진은 엑설런트지만. 헐야 나 이제 알았어. 응? 이거 ABCD 그거 순서대로구나. A부터 Z까지. 너 이거 배경음악 줘야겠다. 그 ABCDEFU. 뭐야 그거? 뭐야 그거? 이 노래 몰라? 몰라. 게일인가? 라는 사람의 ABCDEFU라는 노래가 있어. 엄청 네모나파가. 영상으로 찍는 거였어? 어. 역시 고추대들다. MZ답게 굴어. 젠지다 젠지. 어 젠지답게 굴어. M 할게 너 지혜. 헐. 아 비주얼이 좀 다르네. 좀 멋지다. 약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예상이다. 꽂았네.